이 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되면 가뭄이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력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하기도 하죠. 그런데 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댐에 대해 잘 알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퀴즈 대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북내면에 위치한 북내중학교. 이곳에 웬 초등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문제 풀러 왔어요. 워터 골든벨이요. 워터 골든벨이란 걸 하러 왔습니다. 물에 관한 상식과 교과 상식을 푸는 워터 골든벨 대회의 참가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열리냐고요? 북내면은 물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1989년 주암댐이 건설되면서 보성군을 비롯한 64개 마을이 수몰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내면 주민을 포함한 15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갑자기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 조상 누대로 물려받은 농토, 옥토를 전부 다 이렇게 수장시키고 이웃과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서글펐다고 봐야죠. 고향을 집을 버리고 가니까. 그로부터 3년 뒤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는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물줄기인 주암댐이 건설되었고 주암댐 주변은 생태 습지공원으로 탈바꿈해 북내면 주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났습니다. 수몰민들의 추억이 어려있는 북내중학교 또한 시설 개선으로 전남 지역에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터골든벨 대회에는 주암댐을 비롯한 장흥댐, 수어댐 주변의 초등학생 100명이 최후의 1인 자리를 차지하기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워터골든벨을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공장 폐수, 생활하수, 축산 폐수, 농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오염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공장 폐수, 2번 생활 하수, 3번 축산 폐수, 4번 농약입니다. 정답판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생활 하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거뜬히 맞췄는데요. 그렇다면 댐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볼까요? 전남에는 순천의 주암댐, 장흥의 장흥댐, 광양의 수어댐을 포함한 여러 댐들이 있습니다. 특히 1992년에 완공된 주암댐은 높이 58m, 길이 330m, 총 저수 용량은 457백만 톤으로 2리터 페트병 2,285억 개에 해당하는데요. 물을 저장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우리나라 8번째 다목적 댐입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나주, 목포, 여수, 광양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주암댐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댐의 역할을 3개 이상 쓰세요. 댐 주변 지역 학생들답게 주관식 문제임에도 거침없이 답을 써내려가는데요. 이 쓰이는 댐의 역할 3개 이상 쓰라고 했는데 답 뭐라고 썼어요? 댐 이름이요. 댐 이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잘못 봤어요. 어떻게 잘못 봤는데요? 그 댐 이름을 3개 쓰시고 역할을 3개 쓰시고 하는데 이름을 3개 썼어요. 그럼 정답 확인해볼까요? 댐은 각 가정과 농장, 논에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댐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예방하고 가을이나 겨울철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댐에 물을 내보내 가뭄을 예방합니다. 또한 물의 힘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댐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물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올해는 가뭄도 심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통을 사용하거나 세탁기에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빨거나 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에 벽돌이나 물을 채운 병을 넣으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컵에 물을 받아 쓰는 것 또한 물 절약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때 평균 몇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수학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이내 정답을 적는 아이들. 정답은요, 5리터입니다. 30초 동안 양치질을 할 때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약 6리터. 컵에 물을 받아 양치하면 약 0.6리터의 물을 사용하니 최소 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 할 때마다 컵 사용 명심해야겠어요. 오답을 쓴 친구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를 뜹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세균 소독 과정과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수돗물에는 인체의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며 체내의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이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 나트륨, 철,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답은 확인해야겠죠? 정답은 미네랄입니다. 수돗물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7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엔 수돗물 수질 순위 8위에 빛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건강에도 좋은 수돗물이라고 합니다. 문제 풀다 말고 갑자기 노래에 맞춰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탈락자들의 부활을 건 막춤 대결입니다. 가장 신명나게 몸을 흔든 탈락자들에게 부활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부활마저 실패한 학생들은 살아남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위해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응원해주세요. 성일이 형 꼭 1등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학교 망해. 골든벨 탈락했다고 학교가 망한다고 하네요. 아침에 오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오는 새는 님이 그리워온다. 네, 박수! 남다른 응원으로 특별 부활에 성공한 학생.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이 음파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문제풀이에 임하는데요. 정답은 초음파입니다. 응원했던 친구 다시 떠나가나요? 네. 떨어졌어요? 네. 부활하자마자 다시 탈락이네요. 아쉽지만 그대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한 아이들, 어느덧 38번 문제까지 왔는데요. 유치초등학교의 김영재, 사평초등학교의 김현웅, 문덕초등학교의 이시영, 단 3명의 학생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자로 상공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중상학파였던 이 사람은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인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였고 양반전, 허생전 등의 소설을 써서 부패한 양반을 비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원이에요, 의원. 고민 끝에 정답을 적는데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박주원 대 허준, 과연 정답은? 정답은 박주원 또는 연암 박주원입니다. 네, 최후의 1인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99명의 친구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최후의 1인이 된 김현훈 학생. 1등 축하해요. 워터골든벨 대회에 1등한 김현훈 학생에게는 전라남도 교육감상과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문제풀이 후에는 재밌는 게임과 특별 공연도 즐긴 아이들. 오늘 대회 어땠나요? 저희가 흔히 양치할 때 컵에 마다 쓰는 게 5리터나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앞으로는 양치할 때 컵을 잘 사용하려고 생각했어요. 여러 댐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를 많이 알게 되었고 물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워터 골든벨에 참가한 세계 댐 15개 학교 어린이들이 물 관련 상식과 교과 상식을 퀴즈로 풀면서 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네! 성공! 와! 네,
아, 골든벨 울린 친구가 굉장히 똘똘해 보입니다. 네. 마치 그날 좀 처음 만난 친구들도 많을 텐데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냥 인상 깊네요.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게요. 김민호 아나운서가 화면에 나오는 퀴즈를 다 맞추시더라고요. 오. 아,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절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다 맞더라고요. 네. 이제부터라도 물 절약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요 정말 의외로 문제를 잘 맞추더라고요. 우리 고장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의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학생들 지금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서 미래 멋진 청년이 되길 기대할게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